싸춘건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돼지 등심, 작은 새우살, 건에서 불린 것, 양파, 조선부추, 건표 굽어서 불린 것, 녹말가루, 진간장, 소금, 후춧가루, 참기름, 달걀, 밀가루, 식용유, 죽순, 대파, 생강, 청주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작은 새우를 제외하고는 채소는 길이 4cm 정도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료는 4cm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지단에 마리할 때는 질은 3cm 정도 크기의 원통형으로 하고 그 밑에 또 길이 3cm 정도 크기로 8개화라고 되어 있죠. 싸춘건 전체 모양은 지름도 3, 길이도 3cm가 되게 8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재료를 썰어 보겠습니다. 야채들 모두 4cm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파가 4cm가 안 된다면 그냥 썰어 주시면 되고요. 길면 잘라 주세요. 속에 심질 제외하시고 채 썰어 줍니다. 생강입니다. 생강은 4cm로 줄 수 없잖아요. 두편 썰고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양파 길이 길면 잘라 주시고요. 양파도 4cm로 하겠습니다. 표고는 물기 제거해주시고 기둥 제거하시고요. 포터서 두께 너무 두껍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길이 4cm로 해서 채 썰어주세요. 죽순입니다. 죽순 채 썰어야 되니까요. 속에 지저분한 부분 잘라주시고 한 썰어 채 썹니다. 죽순은 데쳐서 채 썰으셔도 되고 채 썰고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후추요. 후추도 4cm로 잘라주세요. 새우입니다. 새우는 내장 있으면 내장 제거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이쑤시개가 없다면 이렇게 등에 칼집을 넣어서 내장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삼입니다. 해삼은 안에 내장이 있다면 내장 제거해 주시고요. 길이 4cm 말리지 않게 길이대로 새를 썰어줍니다.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익으면서 줄어드니까 5cm까지 써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 썰고 채 써셔도 되고요. 이렇게요. 만약 이게 더 힘드시다면 꽃떠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돼지고기는 결대로 채 썰어줍니다. 자, 돼지고기에 밑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주와 간장을 소량씩 약 한 작은술 정도에서 반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재료 손질을 하면서 옆에 물을 끓여두었습니다. 왜 끓여두었냐면요. 데칠 것이 있습니다. 죽순. 해산물보다 야채를 먼저 데치시는 게 좋겠죠. 자, 죽순 데쳐서 약간 캔에 냄새 좀 없애주시고요. 찬물에 한번 헹궈서 물 깊게 준비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케어와 세상입니다. 새우도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볶으니까요, 겉면만 이렇게 색깔이 변할 정도로 데치시면 됩니다. 자, 해산 볼게요. 데치고 찬물입니다. 자, 이제 지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춘 거는 지단을 붙여서 그 안에 볶은 속재료를 넣고 돌돌 마는 것입니다. 계란 두 개 지급이 되는데요. 프라이팬 사이즈가 크면 지단을 두 장 붙여주시고, 팬 사이즈가 작으면 한 장 붙여서 길이가 3cm로 8개가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먼저 계란을 풀어줄게요. 계란에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 섞어줍니다. 자, 일단 소금만 넣는 게 아니죠. 이거는 물엿말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녹말가루를 그대로 넣으시면 덩어리가 안 풀리니까 물과 섞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녹말가루와 물을 이렇게 섞어주세요. 보통 저희가 중식에서 이 물녹말로 농도를 맞추잖아요. 이거를 그냥 계란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단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짜춘 거는 튀겼을 때, 썰 때 조금 덜 부서지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물에 개어서 꼭 넣어주시고요. 짜춘 거에서는 전분과 밀가루가 둘 다 지급됩니다. 전분하고 물 섞은 물녹말은 계란에 넣으시고요. 밀가루는 짜춘 건 만들 때 풀칠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요. 기름이 뜨거워지면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불은 약한 불로 하셔야 계란 지단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기름이 많아도 지단이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름, 불 조절 다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계란을 두 번 나눠서 부치려고 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지단을 부치실 때는 이렇게 반반 양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쪽이 익으면, 전체적으로 다 익으면 뒤집어서 반대편 익혀줍니다. 자, 그리고 식혀두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체 위에 공기통하게 식혀두셔도 좋고, 키친타올 위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두 장 붙여서 하신다면 다시 한번 코팅해주시고요. 불 조절. 계란이 들어갈 때 소리 나지 않게 약한 불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재료를 볶아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기름에 데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짜춘 거니 비교적 시간이 부족하니까 생략하고 전체를 다 볶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기름을 두르고 향신채부터 볶아주겠습니다. 오늘은 향신채가 대파와 생강이 있습니다. 대파, 생강 먼저 넣도록 할게요.
아삐빠 생강 넣고 이렇게 향 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돼지고기 넣고 간장청주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간장청주를 먼저 넣고 돼지고기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청주, 간장, 돼지고기, 자, 고기를 넣고 하얗게 익혀줍니다. 자, 재료가 타지 않게 조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산새우 데쳐놓은 거. 자, 해산새우 볶으시고, 그 다음에 양파 투명하게 볶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표고주스. 주스는 색이 변하니까 나중에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추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 후추, 그 다음에 참기름입니다. 자, 후추 넣고 살짝만 볶으시고요. 이 재료들이 식어야 말기도 훨씬 수월하니까요. 프라이팬에 놓고 하지 마시고 접시에 식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예열하면서요. 짜춘 건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짜춘 건 말 때는 밀가루 풀이 필요합니다. 밀가루의 반 정도 되는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뻑뻑하게 개어주세요. 자, 발라지기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짜춘 거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볶은 재료를 가운데에 약간 길게 넣어주시고요. 돌돌 말아주시는데 먼저 양쪽을 접고 돌돌 말아주셔도 되고요. 먼저 앞에서 접고 양쪽으로 접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재료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밀가루 불을요 아래쪽에, 옆쪽에, 위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김밥 말듯이 한 번에 감싸주시고요. 단단하게 당겨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확 당기시면 계란 지단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양쪽 접어주시고 감싸서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짜춘 거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말아두었습니다. 자, 그럼 기름이 예열이 됐다면요. 기포 생기는 거 관찰해 보시고요. 짜춘 거는 튀겨주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튀김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도로 튀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춘 거는 조금 단단해지게 살짝 색깔이 돌도록 튀겨주세요. 그 다음에 기름기 빼줍니다. 자, 기름을 뺀 짜춘 거는 담아보겠습니다. 3cm 8개 나오게 해야 되니까요. 이걸로 4개, 다른 하나로 4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균일한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반 먼저 자르고 다시 한번 반 자를게요.
식은 후에 자르셔야 훨씬 잘 잘리고 슬근슬근 비벼 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춘 거는 이렇게 동일한 높이 3cm 크기로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춘 건 완성되었습니다.